코로나 사태로 일명 집콕 생활이 늘면서 집을 수리하거나 꾸미는 실내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아졌죠. 관련 시장 규모도 커졌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져 고가 시공이 많아진 데다 원자재 값도 워낙에 올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결혼 3년 차 강현근 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조금 고쳐볼까 고민 중입니다. 수납장이 요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거기도 한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자녀 생겼을 때 지금 쓰는 수준에서 조금 더 좀 꾸며서.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SNS로 집을 공개하는 온라인 집들이가 확산되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은 2010년 19조 원에서 올해 6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이제 불편한 점을 좀 더 개선하려는 고객님들의 니즈가 많아지면서 인테리어 상담 건수가 이제 아무래도 약 30% 정도 증가했다고 보십니다. 비용도 껑충 뛰었습니다. 평당 인테리어 시공은 평균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로 2, 3년 새 40% 상승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시공기사 인건비가 크게 오른 데다 인테리어 비용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금속, 목재 등 자재값이 급등한 탓입니다. 여기에 고급 자재를 찾는 경우도 늘면서 평당 5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시공도 많습니다. 잘 고쳐놓으면 내 집의 가치도 그만큼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뭐 자재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급화되는 경향이 없... 최근엔 인테리어 견적을 비교해주는 온라인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집 고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